평점. 이 집을 다녀간 네. 200분에게 출구 조사를 했죠. 이 집 몇 점일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높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여기 진짜 요즘 진짜 핫해요. 맞아. 여기는 한 내가 봤는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6분. 어? 그래도 4.6분이라는 게 높은 거 아니에요? 높죠. 뼈대가 엄청 크게요. 만화에 나오는 갈비. 되게 신선하면서도 부드럽고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 자, 그래도 이분들이 이 식당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마! 이게 바로 천정 티 바베큐다! 마! 이게 바로 천정 티 바베큐다! 이게 전통 바베큐다. 아, 전통 전통 케이 바베큐다. 그게 많이 노르셨죠?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기계적인 리액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입에 도둑 들었네. 도둑 들었어. 밥도둑.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왕 나비갈비? 나비? 나비갈비야? 나비. 근데 저 들어본 것 같은데 나비 썰기 막 이런 거 들어봤던 것 같은데. 나비 썰기? 아, 썰기를 나비 썰기 막 이런 거 들어봤던 것 같은데. 나비를 썬다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모양이 약간 이런 리본 모양인가? 약간 리본 모양. 아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나도 고기 씻고 싶다. 고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3번 고객님. 몇 번이세요? 이거 파실라고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아, 잠깐만. 14번. 아니, 여기서 저한테 이거 얼마 파실 건데요? 얼마 파실 건데요? 한다면서요? 아, 얼마 파신다고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딜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 안 팔고 가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딜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 안 팔고 가네. 들어가시네. 여기 들어가시네. 와, 비 진짜 많이 내린다. 어, 다시 많이 오는데 진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근데 우리 어떻게 오늘 안에 들어갈까요, 이거? 아니, 하루 종일 비를 맞았더니 다리가 약간 풀었어요. 다리 풀죠. 아, 다리 풀죠. 아, 다리 풀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발습기. 괜찮은데? 가득 찼어요. 저기, 저 갈아 신어도 되나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집에 없는 저 청국장이 아니요. 안 돼요? 아니,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은 또 폭우랍니다. 어떡해. 아니, 목요일마다 왜 이렇게 몰고 다녀요, 비를? 누가 이거 비나? 왜 햇님이랑 다니는데 자꾸 비가 와요? 그러게요. 저 원래 날씨 요정인데 희한하다. 어? 아니, 뭐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야, 어? 줄 서서. 왜? 아, 유나 씨가 이제 또. 아, 진짜? 저 유나 씨!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차에서 불고기 한 6인분. 유나 씨 여기 남편이랑 와가지고 6인분 먹었다면서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바라지도 모르셨던 거야? 바라지도 모르셨던 거야? 맞아. 여기가 고기가 궁금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아니, 줄 서는 식당도 같이 한번 줄 한번 서요. 아, 좋아요. 줄을 설 수 있을까요, 한 시간 동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어왔는데. 여보세요? 갑자기 여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야외 에어컨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잘 먹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먹을게요. 아, 유나 씨가 집에 도착해서 화장까지 지우고. 바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